책에서 여유를 담다. 책담. 책담에서 읽어드릴 이번 책은 나보다 소중한 사람이 생겨버렸다 입니다. 지은이 프레드릭 베크만, 옮긴이 이은선, 출판사 다산북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남자답다는 것의 진짜 의미. 사람들이 말하길 아들에게 남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를 가르치는 일은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하더구나. 하지만 나는 모르겠다. 사람들이 말하길 대다수의 남자들은 결국 자기들의 아버지처럼 변한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나는 그게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네 양가 할아버지는 나와 다른 부류의 남자야. 나보다 더 자부심이 넘치고 강인하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다르고. 예를 들어 두 분은 타이어를 발로 차보기만 해도 그 차의 품질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떤 가전제품이든 손에 얹고 무게를 가늠하면 3초 만에 너무 비싸게 샀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고. 두 분은 1970년대 중반 이후로 누군가와 설전을 벌였을 때 틀려본 적이 없다. 두 분은 가다 말고 길을 물어보지 않는다. 도움을 청하지 않아. 원칙이라면 모를까 돈에 대해서는 절대 왈가왈부하지 않는다. 자기 손으로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왜 돈을 주고 남에게 시키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하고. 반면에 그 아들들은 처음부터 전문가의 손을 빌리지 않고 왜 혼자 하겠다고 나서서 일을 전부 망치는지 이해하지 못하지. 그것이 거의 모든 세대의 갈등의 이유야. 두 분은 그야말로 다른 종족이야. 두 분은 연결 코드가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안다. 한밤중에 깨워도 오늘의 대출 금리를 소수점까지 알려줄 수 있어. 네가 뭘 사든 실망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얼마냐고 물을 거다. 거짓말로 가격을 20% 깎아서 얘기해도 29달러 95센트? 바가지 썼네. 내가 아는 데서는 그걸 얼마에 파냐면? 이라고 할 거다. 그분들의 집에 놀러 가면 매번 어느 길로 왔는지 대답을 강요할 거다. 기찻길을 가로지를 자신이 없고 그 동굴에는 박쥐가 사는 게 분명하기에 이번에도 그분들만 아는 특별한 지름길로 오지 않았다고 실토하면 브레이브하트 막판에 윌리엄 윌리스가 반역자를 쳐다보던 눈빛으로 너를 쳐다볼 거다. 그분들은 그런 남자야. 새벽에 빈손으로 마당에 나가서 테라스를 만들고 들어올 수 있는 분들. 내가 내 손으로 끝내본 건 그랜드 테프트 오토 4편뿐인데. 네 양가 할아버지는 구글이 존재하기도 전에 살집을 손수 지으셨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업적인지 아니? 그분들은 인간이 아니야. 수염이 달린 맥가이버 칼이지. 그분들은 자부심이 넘치고 강인하며 엉뚱한 타이밍에 엉뚱한 얘기를 하실 수도 있어. 그분들이 아버지가 되었을 때는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한다는 게 듣도 보도 못한 얘기였고 타이어가 달려있고 발로 찰 수 있는 물건이나 손으로 무게를 가늠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이상 다루는 데 서툴 수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은 성실하다. 이 사회에서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세금 신고를 직접 하고 전자레인지를 고치고 텐트를 치고 포드 에스코트의 오일을 갈줄한다. 이런 남자들이 자연을 길들였지. 인류의 태동기를 견뎠고 완벽한 황야에서. 그분들의 어린 시절에는 와이파이도 없었는데 생각해봐라. 그분들의 어린 시절은 서바이버 그 자체였어. 정말로. 너는 맥주병으로 다른 맥주병 따는 법을 아니? 농담이 아니라 나는 20대에 들어서고 한참 지난 다음에서야 그게 우리 아버지가 발명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
다른 사람이 그런 식으로 맥주병 따는 걸 맨 처음 보았을 때 내가 한 생각은 우와, 그게 아빠가 생각해낸 방법이 아니었네? 가 아니라 우와, 이게 전수가 되고 있잖아? 였지. 그게 우리 아버지와 나, 둘 중 누구에 대해 더 많은 걸 시사하는 사건인지 모르겠다만.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는 더 이상 그의 공로를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 세대는 어느 순간부터 그의 세대를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지. 이제 우리에겐 전문가의 기술이 있어. 크로스핏을 받고 디자이너에게 수염을 맡기고 페이스북 상태 메시지를 업데이트하지. 하지만 물이 새는 수도꼭지 하나 고칠 줄 모른다. 캠축이 뭔지도 모르고 테라스를 만들 줄도 모르지. 솔직히 우리는 좀 문제가 있어. 전 세대보다 똑똑하고 강하며 빠른 세대를 양산하는 것이 진화의 핵심이건만. 물론 우리 세대도 여러 면에서 훌륭하긴 하지. 현대적인 측면에서는 슈퍼마리오 카트 게임에서 30세가 60세에게 질 일은 없다는데 궁둥이를 걸어도 돼. 하지만 종말의 날이 찾아온다면 핵무기가 동원된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 세상이 파괴돼 남은 인류가 몇 년 뒤에 벙커 밖을 살짝 훔쳐보았을 때 황량하고 가혹하며 적막한 풍경만 남았다면 이 몇 명 안 되는 최후의 인류가 가장 똑똑하고 강인하며 유능한 인재를 선발해 종족 재건을 막기로 마음먹는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 세대를 찾아오지 않을 거야. 아니다. 그건 부당한 설정이네. 당연히 그들은 우리를 찾아오겠지. 부모님이 어디 계시느냐고 묻기 위해. 그런 상황이 찾아오면 우리 세대의 능력이 무용지물이 될 거라는 뜻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누군가가 전기를 다시 발명하지 않는 이상 그 능력을 하나도 쓸 수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너에게 남자란 무엇인지 가르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최선을 다해보기는 할게. 고도의 과학기술과 전 세계를 연결하는 정보망과 민주주의 혁명과 의학발전으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세상을 설명해볼게. 하지만 어떤 과정을 거쳐 이런 경지에 다다랐는지 아는 분들에 비하면 내가 가르칠 수 있는 건 절반밖에 되지 않을 거야. 너는 그분들의 감정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걸 나도 알아. 그분들이 네 귀에 대고 줄곧 사랑한다고 속삭이는 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지. 하지만 그분들에게 그 단어를 가르친 사람이 너야. 네가 있으면 그분들은 다른 남자가 되니까. 왜냐하면 너희 할아버지 세대의 남자들은 우리가 어릴 때 우리를 키우면서 한두 가지 실수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거든. 하지만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 세대의 틈새와 구멍을 메우는 것으로 당시 저질렀던 실수를 만회하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 남자란 무엇인지 가르치기가 쉽지 않아. 남자다움의 정의가 전과 다르거든. 그게 문제야. 다른 성인들과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이 사회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지만 우리는 남녀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정확히 규정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거든. 그 논의 자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어. 이때의 혼란스러움은 우리 동네 세븐일레븐에서 내부 구조를 싹 다 바꾸었을 때의 느낌을 말하는 게 아니야. 로스트 시즌 1에서 등장한 북극곰을 보고 하나같이 뭐야? 저거 북극곰이야? 했을 때의 느낌이지. 나도 내가 불평등의 진정한 의미를 아직 배워나가는 중이라는 걸 안다. 날마다. 그럴 수밖에 없지. 나는 백인이고 이성애자이며 고등교육을 받았고 직업이 있는 서유럽 국가의 남자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불평등에 대해 모르는 존재는 없어. 하지만 나는 배우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그리고 너는 나보다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정의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테니까. 평등을 향한 투쟁을 남녀간의 전쟁으로 잘못 해석하지 않을 테니까. 여자는 너와 똑같은 권리나 자유나 기회를 누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일이 절대 없을 테니까. 나는 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하는 건 특별한 대우나 모든 게 똑같은 세상이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세상이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 여자가 너와 똑같은 기회를 누릴 자격이 있으니 문을 잡아주지 않아도 된다는 착각에 빠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여자를 동등하게 대하는 동시에 배려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너희 할머니들도 가르쳐주겠지만 그건 헛소리야. 너희 할아버지 세대의 남자들에 대해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세대의 여자들이 다른 모든 걸 도맡아주지 않았다면 그분들이 세상의 모든 걸 배울 시간도 없었을 거다. 강한 여자들에게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건 내가 이미 가르쳐 주었다고 생각한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지금까지 본 중에서 제일 강한 여자와 결혼했으니까. 이 세상은 모든 인간의 자질이나 능력이나 특징을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으로 나눌 수 있다고 끊임없이 너를 설득하려 들 거야. 하지만 나는 모르겠다. 내가 네 엄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 하지만 그건 고릴라 대 곰이라고 볼 수 없을 거야. 그보다는 고릴라 대 코알라에 더 가깝지. 하지만 네 엄마는 몇 미터를 뛰든 달리기에서는 나를 박살낼 거야. 그리고 나보다 훨씬 재밌지. 인기도 많고 누구나 신뢰하는 사람이고 네 엄마가 앞장서면 덮어놓고 전쟁터로 따라 나설 사람이 100명쯤은 될 거다. 나는 트위터 팔로우도 구하기 쉽지 않은데 말이지. 하지만 지능 면에서는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어떻게 보면 네 엄마는 분명 나보다 똑똑해. 다들 그렇다는 걸 알아. 하지만 내 꼬임에 넘어와서 결혼을 했잖니?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한 수 위라는 생각이 든다. 너는 난장판을 만들어 놓더라도 네 엄마를 웃게 만들면 처벌을 모면할 수 있다는 걸 이미 터득한 눈치더구나. 그 능력을 단단히 지켜라. 그게 한참 동안 너의 무기가 될 테니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덕분이거든. 그리고 네 엄마가 웃음을 터뜨리면 아, 나는 그때만큼 내가 남자답다고 느껴질 때가 없다. 그러니까 너에게 남자란 무엇인지 가르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야.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르거든.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내가 10대였을 때 사람들은 틈만 나면 이렇게 외쳤지. 남자답게 일어서라. 나는 20대가 되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서야 자리에 앉아서 입을 다물고 귀 기울일 줄 알아야, 그리고 틀렸을 때 인정할 줄 알아야 진정한 남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너는 나 같은 실수를 하지 마라. 어떤 운동 경기를 보러 가더라도 선수를 향해 개집애처럼 비실대지 마! 라고 외치지 마라. 나약하다는 뜻으로 그 단어를 쓰지 마라. 나중에 아이를 낳는 여자의 손을 잡고 있다 보면 그랬다는 게 그 어느 때보다 심한 자괴감이 느껴질 테니까. 표현이 중요하거든. 함부로 쓰지 마라. 그리고 남자답다는 것이 성적 취향과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의견을 기준점으로 삼지 마라. 남자답다는 게 뭔지 진심으로 궁금하면 락커룸에서 웨일스 럭비 국가대표 팀원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신이 게이라고 밝힌 게러스 토마스에게 물어봐라.
내가 이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게 많지 않을지 몰라도 그 순간 그 락커룸 안에서 그보다 더 남자다웠던 사람은 없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하게 장담할 수 있으니까. 네가 뭐든 되고 싶은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지만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지내도 된다는 걸 아는 것이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나는 그저 반면 교사였으면 좋겠다. 너한테 바보 같다는 소리를 백만 번쯤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나는 너에게 남자답게 사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그건 네가 나한테 가르쳐 줘야 한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이야. 사람들이 말하길 남자들은 모두 조만간 자기 아버지를 닮아간다고 하지.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는 할아버지가 유치원으로 데리러 가면 웃으며 단박에 달려나왔으면 좋겠다. 벽이 흔들릴 정도로 할아버지를 계속 웃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미 모든 걸 가지고 있는 남자들에게 네가 선물할 수 있는 건 또 한 번의 기회뿐이니까. 그리고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또 한 번의 기회는 오로지 너에게서 비롯되니까. 날이면 날마다. 그분들은 강인하고 자부심이 넘치지. 실수를 저지르는가 하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하지만 나는 남자로 태어나서 가장 좋았던 것들을 그분들에게 배웠다. 그리고 그분들은 내가 태어나는 순간 달라졌다. 더 괜찮은 남자가 되었다. 우리 모두 그랬다.